섬의 날을 맞아 전해드리는 기획보도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여수와 고흥 사이의 섬들을 교량으로 연결하는 연륙 연도교 공사가 90%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일부 구간은 사업 타당성이 낮다는 이유로 첫 사업도 뜨지 못한 상태인데요. 섬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습니다.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. 여수 적금도와 낭도를 잇는 길이 470m의 연도교. 현재 공정률 90%를 기록하며 상판 포장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. 낭도에서 둔병도를 거쳐 조발도까지 연결되는 두 개 다리도 공사가 80% 가까이 이루어져 해상 교량의 모습을 거의 갖췄습니다. 그리고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조발도에서 육지를 잇는 화양대교 공사 현장입니다. 이 교량이 완성되는 내년 말이면 섬을 거쳐 여수와 고흥을 오갈 수 있게 됩니다. 현재 화양대교는 64%의 공정률로 진행되고 있고요. 공사가 완료되면 고흥까지가 1시간 반에서 30분으로 단축될 예정입니다. 하지만 여수 고흥 간 연륙 연도교 사업은 여전히 반쪽에 불과합니다. 차량 통행량이 적다는 이유로 지난 정부가 당초 예정된 11개 교량 가운데 4곳을 국가 계획에서 제외한 겁니다. 화토 개도 구간, 개도 백야 구간이 신설되어야만이 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자원 활성화에 기여하려 봅니다.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때 교통량과 거주 인구 같은 단편적인 요소를 주로 반영하는 탓에 사업이 재개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. 이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타당성 조사에 연륙 연도교 건설에 따른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. 도서지역의 치안복지, 뭐 의료 이런 거 편익이라든가 개발은 그 관광소가 많이 늘어나거든요. 그런 부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별도로 연구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건의할 예정입니다. 새 정부 들어 섬의 가치와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각 부처의 전향적인 입장과 지역 정치권의 노력이 절실합니다.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.